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김성홍 씨가 저 없는 사이에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가 아파서 네. 제가 별책 부록 시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살면서 네. 항상 누군가를 기다려보기만 했지 이렇게 네. 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저도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네. 예정보다 좀 일찍 와서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상태로 네.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기회가 꼭 된다면 저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네. 저도 장인정 아나운서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만간 어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멀리 가세요. 멀리. 네. 네. 자, 그나저나 태풍 마이삭이 네. 남긴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이 비바람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 지금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고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합한다면 앞으로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월대천 소식도 네. 들으셨잖아요. 그럼요. 예. 막 범람해서 주민들 대피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어제 하루 동안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태풍이 언제면 지나가나 다들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 텐데 네. 더욱더 또 안타까워서 이제 또 10호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코로나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가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빨리 코로나도 좀 종식이 되고 태풍도 좀 끝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좀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코로나에 또 한여름 더위에 또 이번에 태풍까지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좀 주변에 참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예전의 일상 돌아갈 수 있게 서로 힘내고 용기를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한 주의 피로를 싹 쓸어 드릴 수 있는 와랑와랑 TV.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댓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벌써 들어오셨네요. 네, 네. 네. 먹돌세계님, 태풍 피해들은 이수과, 어수과. 어수과, 예. 이수과, 어수과. 네. 서울 유학생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초창기에 많이 오시다가 네. 중간에 아마 바쁘셨나 봐요. 네. 오랜만에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니 반갑네요. 네, 써 있습니다. 서울 유학생을 위해서 자주 티격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돌세기님이 무사 싸움 수과. 저희들은 사실 사랑 싸움이에요. 좋아서 네. 서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랑? 네. 백곰님이 네. 그 바질 있잖아요. 바질. 네. 그 화분에 이렇게 바질을 좀 해놓으셨는지 아마 바람에 다 날라갔대요. 피해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네.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냥 각자 저런 작은 피해는 네. 각자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그럼요. 적정한 상황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네. 필요하다면 신고도 하셔야죠. 네, 그래야죠. 예. 네, 자 와랑와랑 TV 매주 목요일 2시 30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처럼 네. 서로 소통하고 나누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금요일 날 이제 본 방송으로 만나 뵙고 네. 토요일 날 스페셜 방송으로 또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와랑와랑 TV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자,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소식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확산세여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2일 47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제주 지역에 19명이나 추가 확진이 좀 됐는데요. 네. 수도권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 확산이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지역 46번 확진자까지 도민 4명이 감염된 삼방산 온천. 최초 전파자는 설교차 경기도 용인시를 다녀온 29번 확진자 도회 목사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이곳을 다녀간 지난 23일 당초 온천발 감염자로 파악된 42번 확진자는 이미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발 감염도 경로가 모호합니다. 이곳을 이용한 38번 확진자는 최초 전파자로 알려졌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36번 확진자보다 4일 빠른 지난 2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38번 확진자가 수도권을 다녀온 지 평균 잠복기 5일을 넘어 11일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지역 내 감염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온천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여럿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도에서 본 것처럼 네. 우리가 뭐 온천발 그리고 네. 뭐 게스트하우스발 감염도 좀 문제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네. 환자인 경우가 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들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 그 보건당국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감염 환자를 추적하는 가운데 검사를 받기도 전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예전에 걸렸었는데 네. 검사 받기 전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이게 무증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신이 걸린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들에게 전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시기에 산방 온천이나 이제 이런 그 곳들이 좀 저희가 그 문자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을 이용했던 분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용객들은 증상과 상관없이 검사 받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네, 그렇죠. 뭐 이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든 없든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네. 받아서 감염을 좀 막아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지난번에 음악병동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그 현재 제주대 병원에서는 20명이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커지면 격리병동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감염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이동음압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병실에 이동음압기계를 설치해서 격리병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미미한 경증 환자인 경우 지난번 대구에서처럼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 그 바람처럼 빨리 종식돼야 되고요. 네. 또 가장 또 위험한 그 N차 감염을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네. 우리가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네. 자, 태풍의 코로나에 진짜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담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미담 좋아요. 예. 왜냐면은 네. 제가 한 2주 정도 좀 약간 우울한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네네. 댓글이 굉장히 우울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뉴스로도 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빈병을 주어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준 노부부가 화제입니다. 네. 바로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에 사시는 올해 81살의 김정선, 77의 배연임 씨 부부입니다. 네. 그 최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달라며 성금 102만 원을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이 성금은 노부부가 빈병을 팔아서 받은 60만 원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일한 품삯을 보태서 마련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분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 2015년에 빈병을 주어 판 돈 1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2만 6천 원을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병 한 개 가격이 한 100원 정도니까 네. 2017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대략 1만 9천여 개의 빈병을 모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직접 두 분이서 발품을 팔고 또 시간을 또 투자해서 하나하나 그 빈병 주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또 기부했다는 것은 정말 그 나눔의 뜻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부와 나눔이 금액이 뭐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떤 금액의 차이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네.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가 네. 더 중요한 것들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신 이 두 어르신 저희가 직접 전화로 좀 네. 연결을 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선 어르신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김정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예, 김정선입니다. 예. 저 좀 전에 저희들이 그 기부를 참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이제 전해 드렸고요.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고맙다 이런 인사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인사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 네. 어려운 일인데 한다고 그렇지. 그렇게 예,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흔히 말해요. 만나면은 네. 네. 그러면 이제 빈병을 주어서 이제까지 기부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2015년? 아이, 오래되셨구나. 이제 5년, 6년째. 근데 어르신, 이렇게 사실 네. 어렵게 모은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 돈을 뭐 사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드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부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모르는다면은 사람이 안 되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구나 힘이 나갖고 더 고생을
그 극복을 남기면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하고 했죠. 그럼 앞으로 그 이 빈병 주워서 기부하는 이걸 앞으로 계속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게 힘에 닿은 대로까지는 해야 되지요, 제가. 아,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앞으로 계속 이 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우리 네. 주변 네.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또 본보기가 돼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네.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분 건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네. 아닌데 사실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진짜 어르신다운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든든한 거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배우고 네. 또 따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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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살아있는 교육 그렇죠 아니겠어요? 어르신? 어르신?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렇죠 어르신? 네,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네, 네, 네. 고기로 산후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 축산 농가를 살리기 예, 위해서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기부도 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따뜻한 소식. 네. 댓글 올라온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백곰님 네. 정말 감동이네요 감동. 라고 하셨고요. 네.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송요찬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오늘도 김영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맛있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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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그리고 엄마! 형부가 걔는 밥은 먹은 다녀졌나? 진짜 엄마예요? 이제 눈물 뚝! 마른 감성 충전해줄 따뜻한 집밥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이곳은 한중 부부가 차린 작고 소박한 중국 가정식 맛집인데요. 니하오! 중국 가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음식들 보세요. 너무 푸짐하지 않아요? 중국 분안성 출신 셰프 로이님이 어릴 적부터 먹어보던 건강한 중국 가정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한 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채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중국 대륙을 가면 네.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흉내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리 먹을 때 저는 채소들을 오이 김치 같은 느낌이죠. 파이황과 위에 고수도 이렇게 있고요. 어우 괜찮아. 어우 시원해. 그리고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메뉴. 달걀 같기도 한데 이게 오리알입니다. 오리알 보이세요? 오리알. 그 후난성 지역은 사천 지역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의 입맛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깨 해야 된대요. 가지와 오리알을 이렇게 같이 탁 해서. 가지 요리도 굉장히 맛있는 맛있죠. 오리알하고 굉장히 가지하고. 고소한 알인데 탱글탱글하면서 그 뒤에 싹 오는 매콤한 이 고추의 향. 오, 굉장히 독특합니다. 뜨거운 기름을 와서 싹 한번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전복. 밑에 보니까 뭐가 당면 같은 게 있는데 밑에 있는 건 당면이 아니고 녹두국수입니다. 이렇게 국수랑 녹두국수랑 같이 이렇게. 아, 더 맛있겠다. 손맛은 딱딱지근하게 그냥 간이 짭짤하게 또 이렇게 싹 오는 게 이제 꼬들꼬들한 또 전복과 아 이게 또 녹두국수가 이게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이네. 샹나다 샹. 매운 새우볶음. 얼마나 매울까요? 아우 너무 신선해. 아우 땡글거려. 와우 땡땡 와. 아. 아. 매콤한 음식 먹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살이 걸렸다가 큰일 나. 아우 매콤해. 아 강렬하네요. 강렬한데 부드러워해. 아, 가지볶음. 어휴. 처럼 먹는 거. 아, 저 밥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밤에다가 좀 먹어야 돼. 그렇지. 감기는 맛있어.
흰쌀밥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 짭짤하고 살짝 매콤하고 그런 맛. 여러분 아시죠? 저렇게 먹으면 밥이 달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딱이야. 와, 예. 와, 어향 가지고 덕국주장. 와. 오. 마파두부! 마파두부 요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라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먹으면 매워. 저것도 밥에 비벼 먹어야 더 맛있지. 와,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들어. 비벼 먹네요. 이게 또 비벼줘야 돼요, 마파두부는. 이렇게 싹. 그래서. 그렇지. 저렇게 먹어야지. 이 성산읍 온평리에 테이블이 4개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가게에서 와, 이런 가성비에 이런 음식이 나온다. 이런 숨은 식당이 있었다. 너무 훌륭해. 와, 계속 먹어야지. 제주에서 즐기는 군항성 엄마의 밥. 일교 이동에 위치한 두 번째 맛집. 오감 만족시키는 특별한 가정식이 기다립니다. Hola, Real Madrid, Barcelona, 제주 아나나. Hola, 여러분 유럽식 가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메시가 환해겠지. 잠깐만요. 저는 바르셀로나. 내가 함수함물이기 너무 좋아. 음식을 만나기 전 분위기로 압도하는 분위기 맛집. 그래서 더 음식이 기대되더라고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알리올리오가 있고요. 빠에야, 라자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유럽식 가정식? 유럽 가정식? 이게 알리올리오인데 일반 알리올리오가 아닌 엔초비. 유럽식 멸치 액젓 그걸 추가됐고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를 썼대요. 그래서 굉장히 느끼하지 않은 그런 맛을 추가한대요. 지금 파스타에서 이런 향을 전 처음 맡아봅니다. 저도 엔초비라는 걸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엔초비가 뭔지 아시죠? 모릅니다. 멸치. 기름지다는 생각은 네, 전혀 멸치죠. 안 들어. 지금 기름이 맺혀 있는 거 보이세요? 오, 기름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금 올리브유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안에서 굉장히 기름져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제 침이 싹 없어지는 듯한 느낌. 뭐지? 이 느낌은? 이런 올리브유의 고소한 향과 그 액젓의 특이한 그런 맛이 딱 섞이면서 아 정말 이래서 집에서 매일 먹는 거구나. 스페인에서는. 진짜 담백해요. 라자냐. 이게 라자냐. 라는 게 딱 보자마자 맛있다, 맛있겠다 딱 그렇게 보여. 보세요 이 비주얼.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고기를 써는 듯한 느낌이. 아이고 그 미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와 이거 보세요. 이런 분위기라니까. 이렇게 피자 같기도 하고. 와 그리고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만의 라자냐네. 중간중간 치즈가 엄청나게 깔려 있어서 딴 곳에서는 볼 수가 없는 라자냐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한테는 무조건 통과. 와, 야 이건 크게 한 입 딱 떠야겠다. 와, 저 파스타. 아 파스타가 저 넓적한 파스타군요. 그렇죠. 칭칭. 유럽 식감이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는다고. 그렇죠. 나는 유럽 가서 살아야겠다. 스페인식 해물 파에야. 아 해물이 잔뜩 올라가져 있습니다. 조개, 홍합, 홍합도 지금 큼직한 그린 홍합. 아 이렇게 독특한 게 있어요. 밥이. 요거를 넣었다는 거. 사프란 요거를 조금 넣어서. 요리를 하면 향이 나면서 이렇게 밥이 노랗게 이렇게 변한대요.
맛만도 더 구수하게 만드는 느낌? 아이 밥이 너무 맛있다. 지금 뭐 PPR 들어갑니까? 해물에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이 밥이 아니, 세지를 먹고 있길래 약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 얘기 했는데 편집된 거네요. 유럽식 정식집에 온 듯한 느낌이야. 내가 든든합니다. 속이 꽉 들어차네. 지중해 따스한 햇살로 만든 유럽 가정식. 먹는 즐거움은 물론이고요. 따뜻한 마음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수박하고 품격 있는 세계의 가정식. 여러분의 선택은? 중국식 가정식하고 유럽식 가정식을 두 개 다 먹었단 말이죠. 네네네네네. 어떤 게 더 좋았습니까? 아 저는 저는 약간 그 생긴 것 같지 않게 좀 엘레강스한 것도 좀 좋아하지만 그렇죠. 네. 좀 생긴 거는 좀 약간 좀 중국 부자 같이 생겼다고도 하고 맞아요. 외형적으로는 예. 아 근데 좀 약간 그날은 좀, 좀 중국 가정식이 좀 땡겼어요. 아 그래요? 이게 가성비가 좀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너무 훌륭했어요. 김성홍 씨는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그 중국 저기 중국식 가정식인지 유럽식 가정식인지 저는 유럽식이요. 유럽식. 네. 뭐가 제일 입맛을 당겼나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유럽식이 여기 1도 2동이더만요. 예, 맞아요. 가까죠. 1도 2동, 1도 2동 좋아요. 저는. 그리고 유럽식 그 가정식도 네. 엔초비가 들어간 아까 그 엔초비가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서 여쭤봤지만 엔초비 자체가 그렇죠. 멸치예요. 멸치. 멸치를 이렇게 그 절여놓은 네. 우리 그 멸치 액 네. 멸치 젓갈 네. 같은 유럽식 난 무슨 엔진 오일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뭔가 약간 네. 거북할 수도 있고 약간 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파스타에다가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하여튼 네. 뭐 기분 전환 요즘에 이제 특히 해외로 못 나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조금 기분을 좀 전환하는 네, 차원에서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예약 제고 지금 또 코로나라는 걸 감안해서 식당을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좌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항상 맛있는 시간. 이 뭔가 뇌를 맛있게 깨워주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엔 여기 앉아서 승진한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맞아요. 승진했다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런 기분이었다. 잠깐 승진한 것 같은 기분이 그러니까, 들어. 그러니까 2주 만에 다시 절로 가보세요. 나중에 뭐 중간으로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오늘은 또 뭐 새로운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별책부록 대신 지금 이 시기에 딱 전해드려야 될 만한 소식이 있어서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9월에 접어든 이 무렵에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방역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 방역인데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 가축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또 방역과 이제 어울리는 또 패션으로도 화면 속에서 변신도 하고 이러니까요. 화면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철새 도래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반경 10km 내의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9월, 코앞에 닥친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유비 무한의 자세로 미리 점검하는 AI 방역과 예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TV 동물 방역 프로젝트 제1탄 AI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양계동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김성진 수의사입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제 AI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보통 가을, 좀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월로 접어들게 되면 집중 방역 대책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라는 부분은 먼저 돼 있어야지 이후에 맞아요. 준비를 해서는 모든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희 또 잘 이런 방역 수칙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양계 농장에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 보면 될까요? 들어가시기 전에 네. 일단 방역복을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방역복을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비리리. 선생님 도와줘야 돼요. 비리리. 와, 저희가 되게 새롭네요.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선생님, 저보다 훨씬 잘 어울리시는데요? 제가 매일 이 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잘 어울리세요. 가시죠, 선생님. 네, 가시죠.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한 한 양계 농장. 건강한 이 닭들이 계속적으로 AI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제 방역을 통한 예방이 필요한데요. 예방의 첫 단계는 일단 완벽한 소독입니다. 저 이거는 지금 이게 차량들이 오면은 이렇게 소독약을 쏘는 거겠죠? 운행하던 차량들이 네. 네? 어느 부분에서 오염물질을 농장으로 반입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올 때는 작동하여서 그 차량이 씻어지도록 소독이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소독약을 뿌리고 계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 방역복 장착과 개사 소독은 기본인데요. 그에 더해 매주 특별 소독날을 정해서 개사 내부와 외부는 물론 농장 주변까지 소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냥 개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저 날씨가 좀 더 더우니까 예, 좀 그냥 온도라도 좀 떨어지느라고 네. 좀 그냥 물로 좀 시원하게 좀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 소독약 타가지고 그 AI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부 차원에서도 소독의 날로 정해서 그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가 되면 네. 그 소독의 횟수를 네.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뭐 2회지 3회 정도 실시를 해주면 국자들이 다 색깔 보입니다. 애들이 서로 색깔 나면 네. 애들이 그냥 다 뜯어먹어 그래요. 이곳처럼 닭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자연 방사도 AI 유행 시기에는 금지해야 합니다. 겨울철로 다가오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던 조류들이 야생 조류들이 또 따뜻한 남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새들도 새롭게 정착한 데서 먹이를 찾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축종과 접촉이 되지 않게끔 차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AI 기간에는 이거 전부 다 이제 막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못하고. 아, 그럼 그 기간에는 아예 이 바깥으로 나오지 예, 못하게 되는군요.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퀴즈 타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사상 최초 양계 농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AI 방역 퀴즈 쇼! 와! 방역 퀴즈 쇼. 마지막 주문 상품 있나요, 선생님? 상품 도전은 맞추신 네. 분의 심리적인 뿌듯함. 약간 실망했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AI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네, AI에 감염된 조류의 분변 그리고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선생님 보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X. 오. 정답은 옵니다. 아, 사람도 감염되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일부러 틀린 거 아니에요, 방송을 위해서? 사람이 감염돼서 감염하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 국내에서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그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였거든요. 저희는 축산을 지금 하고 있는 농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결국.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I는 닭, 오리뿐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 아, 이거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오 아닌가요, 오? 셋. 엑스. 엑스? 뭐야?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오 아닌가요, 오? 된다. 어떡해. 저 아직 한 저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AI가 발생하면 치킨 수요가 감소하는데 AI 유행 시 치킨을 먹는 건 위험하다.
에이, 이건 상관없지. 아, X. 좋아하거든요. X. 근데 한 번도 AI를 신경 써서 안 주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X. X. 오! 일치, 일치. 다 맞춰주셨어요. 와, 저 처음으로 맞췄어요, 사장님. 기본적으로 75도씨. 에서 5분 이상만 가열이 돼도 그 오염이 돼 있는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들을 다 살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사장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박수. 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산이나 하천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녀오고 나면 반드시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요. 눈, 코, 입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철새, 도래지나 닭과 오리가 있는 농가 주변의 방문은 자제. 그리고 반려동물이 혼자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닭과 오리가 있는 농장 근처로 산책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이렇게 AI 선제 방역을 통해서 가축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제주 만들어 나가요. 네. 자, 우리가 뭐 겨울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야기는 하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가려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수칙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수칙들을 굉장히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농가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방역 그리고 소독도 아주 철저히 해 주고 계셨는데 이렇게 방역과 소독이 철저히 완전히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닭이나 오리가 많이 죽거나 또 이유가 없이 산란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고 전화 아까 자막에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88-4060번 그리고 1588-9060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라이브로 지금 와서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서 문제가 막 나올 때 같이 푼 분들이 계세요. 그 돌발 저는... 퀴즈 아닙니다. 네. 지금 저 김진희 씨라는 분은 계속 혼자 문제를 풀고 계셨어요. 열심히 푸셨어요. OX, OX 계속 근데 이런 분들도 상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네, 같이. 네. 자, 오늘 네. 장희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코로나19로 저희가 좀 외출도 자제하고 있고 그렇죠. 집콕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 시대에 네. 좀 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에 네. 가보면 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입는 옷들 그렇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옷장에 꽉 차 있죠. 아니면 뭐 네. 가방, 안 쓰는 가방이 맞아요, 많다든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과연 옷들과 가방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대로 쓰기엔 낡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옷과 가방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럴 땐 나만의 개성을 더한 리폼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 시내에 자리한 한 공방. 정겨운 재봉틀 소리를 내는 민정 씨는 디자이너이자 공방 운영자로 손쉬운 리폼 전도사입니다. 재봉틀로 할 수 있는 모든 리폼을 보여드릴게요. 옷장을 열어보면 이젠 입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이 생각보다 참 많죠. 이민정 씨는 재봉틀로 이런 옷들을 새롭게 리폼해 다시 입고 쓰는 즐거움이 크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못 입는 옷들 부분적으로 헐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옷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만들면 제가 좋아하는 옷이랑 또 계속 가방을 사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옷과 가방이 바로 재봉틀을 이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제품들. 대체 어떤 옷을 어떻게 리폼했을까요? 카라 부분이 낡아가지고 못 입는 셔츠를 이렇게 여자아이 원피스로 리폼을 해봤어요. 조금 유행이 지난 긴 기장의 원피스의 밑부분을 우리 아이의 그 기장에 맞춰가지고 잘라서 고무줄만 넣으면은 이렇게 또 잘 입을 수 있는 스커트로 또 리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가 작아서 지금 못 입고 밑에 부분도 오염이 묻어서 못 입게 된 바지를 가지고 재밌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리폼 재료는 반바지와 자투리 옷감,
여기에 가방끈과 동물 이미지 포인트를 준비해주세요. 바지 상단 부분만 남겨두고 다리 부분은 자를 거고요. 그 밑부분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린넨으로 된 가방 바닥 부분을 일자 박음질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가방 미리 준비해둔 손잡이를 부착을 해서 가방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재봉틀로 받고 반바지가 새롭게 탄생되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동물 장식물을 붙여 완성. 반바지로 만드는 귀여운 손가방. 어렵지 않죠? 네, 아이 바지가 이렇게 가방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재봉틀 사용법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외침 받으세요. 네. 이거. 아, 여기 조금 울었구나. 잠깐만요. 바늘 먼저 빼고 이거 여기 옆선하고 여기 옆선이 맞아야 되거든요. 요 부분만 뜯어가지고 핀은 여기 옆선끼리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다시 박음질 해볼게요. 취미로 시작한 재봉틀을 배운 지 2년째. 새 옷도 만들지만 안 입는 옷을 리폼에 재활용하는 보람도 크답니다. 이거 제가 미싱 처음 배울 때 리폼에서 만든 옷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더 지구를 위하는 어떤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재봉틀로 리폼하기. 민정 씨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기를 권합니다. 비싼 원단을 사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는 조금 이걸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상하는 대로 한번 좀 과감하게 잘라보기도 하고 여기를 붙여보기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장 쉽게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제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열대를 채운 명품 가방들. 가방에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마카주로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제 가죽이 너무 좋은데 쓰지는 못하고 아까운 가방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염색을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발품 팔아 생각을 하다가 마카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취미에서 넘어선 이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소개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리폼 기술이기도 한데요. 가죽 페인팅 공예인 마카주로 다양한 나만의 가죽 제품 리폼이 가능합니다. 이염되고 오염되고 이런 가죽 같은 게 좀 굳이 바꾸지 않으시고 본인 개성 취향에 따라서 뭐 그림이든 이니셜이든 뭐 같은 모양이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약간은. 취미로 시작해 마카주 전문가가 됐다는 최영화 대표. 명품 가방을 리폼 중인데요. 작업이 아주 세밀해 보이는데 과정은 어떨까요? 가죽에 처음에 이제 코팅된 걸 벗겨내고요. 윗그린 작업이 들어가고 기본 색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뭐 캐릭터에 따라 아니면 이니셜에 따라 이제 그렇게 색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라인 작업 들어가고 마지막 마감재가 이제 올라가고 코팅이 처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어느새 유행이 지나고 촌스러워진 가방. 혹은 낡아서 그냥 들기엔 어렵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가방들. 마카주 리폼으로 나만의 새 가방을 만들어볼까요? 이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염에다가 색도 많이 날아갔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원래 본색으로 이제 돌려놓고 나서 마카주 작업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라인에 컬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낡은 가죽 가방이 멋진 새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클래스는요, 요거 가죽 참, 가죽의 거리,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라인 검정으로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도안을 시작할게요. 마카주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했는데요. 가죽 위에 색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서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 거예요? 일반 종이에서 그리는 거랑 많이 틀려서. 마카주 리폼의 생명은 가죽의 색칠하기. 칠하고 또 덧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 배워서 가방에 이제 새겨 넣을 수만 있으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낡은 가방이 또 다른 명품이 됐는데요. 정성 가득한 붓질로 완성하는 마카조 리폼은 무엇보다 성취감과 보람이 크답니다. 고객님들이나 원데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막 새 가방 됐다 아니면 아 너무 자기 취미를 찾은 것 같다 막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진짜.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 명품이 따로 있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옷과 가방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폼으로 행복한 나만의 명품 만들기, 지금 도전해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저렇게 리폼을 해서 이 새로운 가방이 되고 또 새로운 옷이 막 또 가방으로 변하고. 그러니까요. 네. 참 새로운 세계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나저나 그 재봉틀과 그 마카주요? 네. 저는 마카주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뭐 활용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코너죠. 어려운 예술을 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네. 외람된 문화생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외람된 문화생활에 저와 같이 빠져보시겠어요? 빠져. 바다로 빠져. 바다로 빠져. 이어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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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 맞춤이지. 그런 건 제주 구세에서 도랑춤이라고 해요. 정신 없이 추는 춤. 네. 아 그런 건 제가 더 잘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어떠세요? 노려보잖아. 보세요, 여기 노려보고 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에? 제주의 모습을 오롯하게 간직한 사람들은 누굴까 고민해 보니까 해녀하고 신방이었던 거예요. 제주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11명의 장르 예술가들이 모인 전시인데요. 뭐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이렇게 여러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서 탈장르 작업을 하는데 해녀와 신방.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녀와 신방은. 흔히 제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해녀들을 일컬을 때 사람들이 묘사할 때는 저승 돈 벌어다가 이승에서 쓴다. 물속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니까. 그리고 신방에 대해서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에 대한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해녀와 신방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제주도의 어떤 전통적인 민속신앙이 많이 쇠퇴돼 가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해녀예요. 해녀고 또 그들과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신방이고 결국 제주다움을 지켜가는 마지막 존재들이죠. 그것에 주목한 거예요, 저희 11명의 작가들이. 진짜 엄청난 기록이에요. 사실 8년의 작품들로 이 전시 하나를 끝내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물속에서 삼촌 맨날 물질하는 걸 스쿠버를 좋아해서 구경하다가 물속에서 봤어요. 그래서 숨을 참은 표정, 그러니까 물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삼촌하고 둘이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 뭐 이렇게 쇼하다가 나온 사진들이 사진들이. 그러니까 물숨의 이런 기록들을 이제 사진으로 다 남기신 거예요. 숨을 참은 표정인데. 숨을 참는 표정. 그런데 해녀들이 점점 어서져 가니까 이게 전시의 시발점이긴 하지만 해녀 후배들 해녀 학교에 나와서 전문 해녀들이 될 수 있는 시발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시도 점점점 좀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런 해녀들도 육성하고 이런 작가님들도 마지막 해녀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작품을 남기는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el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요새 또 코로나가 네. 또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사랑이라는 주제로 소장품전을 하면 관람객분들이 좀 오셔서 좀 오지 않을까? 아니. 많이 안 오셔도 되는데 편안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마음도 굉장히 블루해질 네.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의 에너지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세레나데였던 한 시작이네요. 근데 뭔가 사랑에서 맨 마지막 단계로 다룰 것만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노년의 부부들도의 그런 이제 되게 숙성되고 이제 되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네. 서로 다른 곳을 초점이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맞아요. 뭔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굳이 그런 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형태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에너지,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느껴진 에너지는 뭔가 사랑의 밀당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으면서 계속 사귀면서 오는 복잡 미묘한 어떤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좀 표출한 느낌이라고 전 느껴져요. 제목이 눈부신 속삭임이라서 네, 네 좀 눈부신 꼭 눈부셔야 됩니까? 근데 조금 이제 이걸 형상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분은 이게 우주 네. 은하철도 999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뭐 별들이 빛나고 네네. 있고 사람 같게 됐어요. 전 눈에 콧구멍 그렇게 네 이제 눈하고 코 콧구멍에 웃고 있는 사람의 네. 입. 또 요 외람된 문화 생활이 있어서 많은 작품들을 제가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판매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희 소장품 소장품이라서. 진짜 국가면 어느 정도 국가일까요? 네? 어느 정도 국가로 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안채 정도? 네. 차한 대 정도 되는 거죠? 차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네. 프로피션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제한적 관람이라고 해서 네. 많이 오시 한 번에 네. 많이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더 이럴 때일수록 랜선으로 네.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느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유튜브도 되고 TV로 다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y. 네, 네, 외람된 문화생활 이은정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아까 거룩함의 거룩함전이 앞으로도 계속 네, 진행되죠? 네, 이번 전시가 또 9월 12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칠성로에 있어요. 예술 공간. 네, 여기 나오네요. 예술 공간 이하 전시실에서 네. 또 아트 스페이스 C에서 네, 전시가 계속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기당 미술관 역시 또 관람 제한은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도 되고 또 현장에서 바로 발권도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또 마스크 쓰시고 또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와랑와랑 TV 마칠 시간인데 네. 이번 한 주는 코로나의 태풍에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서로를 응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네.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네. 말할 때도 기왕이면 좀 예쁜 말 또 좋은 표현들 많이 하시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스스로 힘을 얻고 또 옆에 분에게 힘을 나누어주는 그런 또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를 배려해주고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